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그쪽 캠프 그리고 선거운동 하시는 취재를 했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이 선거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가족분들이 그래서 같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섞여 계시면서도 전혀 드러내질 않았대요. 자원봉사자들조차도 몰랐던 거예요. 몰랐대요.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도 연락을 안 하셨어요. 세월호 가족분들이 오늘 누구누구가 온다. 오늘 누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전혀 안 하셨어요. 저는 맨날 밖에서 도니까 네, 안에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야 네. 아 매일 오시고 계셨구나. 세월호 가족분들이 네.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매일 네, 오신 네, 거예요. 네, 네. 그리고 인형탈을 쓰신 그 영석 아버님도 네. 영석 아버님인지 몰랐어요. 제가 열심히 인사하고 드리고 있는데 이제 쉬는 타임에 저 어깨를 두드리시길래 인형탈을 인형탈이, 쓴 채로 예. 네, 그래서 인형탈이 와서 인형탈이 박주민의 와서, 어깨를 네, 그래서 아 뭐 당연히 인사드리는 거죠. 인사드렸는데 딱 벗으시니까 이제 영석 아버님이셨던 거예요. 저도 깜짝 놀랐죠. 눈물 나셨겠어요. 굉장히 많이 감동. 정말. 경빈 어머님이라는 분도 도라에몽도 탈을 쓰시고 또 막. 4월이어서 서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형탈을 쓰면 땀이 엄청나. 네, 너무 덥죠. 경빈 어머님이 뭐 주실 게 있다고. 아 잠깐 그 지퍼를 내려 달라 그래서 네. 제가 그 도라에몽 탈에 지퍼를 그 옷에 지퍼를 내렸더니 그 땀으로 온몸이 다 젖어 계신 거예요. 근데 이제. 그러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으셔가지고 막 뒤적뒤적 하시더니만 요거를 밤새 만드셨다고 주시는 거예요. 그 4월 12일 날, 네. 13일이 이제 투표일인데 네, 이게 부엉이 모양인데 네. 모든 그 불운을 쫓아낸다고. 불운을. 예, 그래서 이거를 꼭 하고 다니라고. 세월호 유관자들이 박주민 캠프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. 네. 그리고 봤더니 그 개인 그 뭡니까 저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차량 운전해 주셨던 분도 네. 세월호 잠수사 민간 잠수사 민간 잠수사였던 네. 김관홍 잠수사였다고 들었어요. 네. 이분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까? 아니면 박주민 후보가 당시에 부탁을 좀 해서 좀 도와주셨어요? 아니요, 김관홍 잠수사님 같은 경우 제가 성함은 들었지만 네. 제가 이제 은평갑이 공천되고 나서 처음 연락을 받았어요. 아 그래요? 본인이 은평에 산다. 아하. 네, 도움을 주고 싶다. 네. 딱 봤는데 첫인상이 네. 네. 깍두기라고 부르죠 보통. 조폭? 잘 썰어놓은 조폭? 그래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. 조금 얘기 나눠도 보니까 굉장히 선량하고 좋으신 분이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. 그때 차량 운전이었는데 예, 예. 그걸 부탁드리는 게 실례일까 하다가 그냥 아, 이분이 진짜 진정한 뜻이 있으면 받아들이시겠거니 해서 던져봤더니 바로 받으시더라고요. 정말요? 네. 운전 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그거, 그거라도 해야 된다면 난 하겠다라고. 왜 이분들이 그렇게 박주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고 생각하세요? 실질적으로 19대 국회 때 그 많은 고충을 겪으셨잖아요. 그 고충 중에 핵심이 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 당에서 잘 수용된다, 수용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네. 편하게 말할 의원 하나가 없다 정도였어요, 사실은. 그 정도로, 네, 그 정도로 그 국회에서 국회와 관련해서 겪은 고충에 좀 크셨는데 네. 뭐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유영근 집행위원장님도 글 쓰셨더라고요. 박주민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겠냐 하나가 들어간다고 근데 적어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생긴다는 거 그것만 해도 우리 가족들에게 큰 그게 된다라고 글 쓰셨는데 그런 의미셨던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시간 좀 잡아달라고 막 사정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제 방에 그냥 들어오시면 되거든요. 그냥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네.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우선 해수부가 해양수산부가 7월 말에 세월호 인양을 완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원래 얘기했던 시기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아하. 근데 문제는 특조위가 6월 말에 활동 기간이 끝난다는 거죠. 네. 아 그렇기 때문에 인양이 되면 특조위가 그 배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말이 됩니까?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든 19대 때 네. 저희가 이미 제출했던 가족분들이 청원하셨던 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네. 관련된 내용이 담긴 네. 그 청원안이 네. 어떻게든 돼야 돼요. 네, 그래서 사실은 20대 때 하면 해도 된다면은 제가 들어가서 일단 하겠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져요. 그렇게 되면 원구성이나 네. 하면 7월이나 돼야 그렇죠. 돼서 그래서 19대 때 어떻게 좀 해야 돼서. 당장 어제 몇몇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 말씀드렸어요. 법사위 쪽에 계신. 네. 지금 그 박주민 당선자의 어깨에 사실은 세월호의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진실이 이제 걸려 있는데요. 우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거고 특검
시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 번의 그 청문회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게 두 번 다 국회 안에서 못했습니다. 네, 글쎄요. 모르겠습니다. 답답하죠. 네. 그 특별법도 국회에서 만들었고 네. 또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전례가 없다. 외부 기관이 와서 그렇게 공간을 빌려서 한 전례가 없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? 뭐, 그 특조위원들이? 그렇죠. 네. 근데 뭐 그게 말이 되나 싶어요. 여러 가지 민의가 반영되는 그리고 전당이고 네.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인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무슨 전례와 관례를 자꾸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군요. 세월호 또 그렇고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특검은 좀 될까요? 이제 20대에서 될까요?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대통령의 7시간인데 이게 뭐 사적으로 뭐 그 시간에 대통령이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에 소위 그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대로 풀린 게 없고요. 또 하나는 도대체 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어디냐. 뭐 사실 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바는 다 하겠죠. 네.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. 그렇죠. 뭐 9.11 때 부시가 조사를 받았죠. 9.11 위원회로부터. 네. 그 이유는 테러가 있은 후에 네. 이 최종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. 인권 변호사 그리고 또 그동안 소수자 인권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대변도 많이 해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인권 감수성을 잃지 않으시면 따뜻하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전형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. 제가 사실 놀랐던 게 네. 그 이번에 이제 은평 지역에 가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세월호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음료수 갖다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저희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12일 날 이제 10시 정도 네네. 공식선거 그러니까 저희 선본 차원에서 공식선거 운동 마쳤는데 마지막 유세라고 마쳤는데 네. 마지막 유세 끝나면서 뭘 어떤 노래를 다 같이 불렀냐면요.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한 200명이 길거리에서 진짜? 예, 다 같이 부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. 근데 누군가 선창을 하니까 그렇게 쫙 다 부르시더라고요. 거기 나와 있던 그 네. 운동원들부터 시작해서 당원분들이 다. 그러니까 상당히 건강하다. 건강하다. 전율이 일어나네요. 예.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이제 4.16이 다가오니까 저희 선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알아서 다 배지를 다 달더라고요. 배지를 달고 팔찌를 차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했거든요. 네네.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배지하고 배지 아니면 팔찌를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다 이쪽은. 그러니까 제가 의미하는 어떤 건강함이라는 게 뭐 육체적 건강함은 아닙니다.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게 되더라고요. 앞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이제 세 축으로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. 하나는 이제 은평 발전이죠.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은평 갑구가. 은평이 네. 굉장히 많이 그 정체돼 있어요.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세월호 같이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좀 더 진전을 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에 따라서 좀 민주주의 실질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던 일들 네. 그런 것들 세 가지 축으로 네. 지금 뭐 보좌진 구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. 보좌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세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식으로 보좌진을 좀 짜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세비를 일부를 좀 털어서 네. 정식 보좌진은 아니더라도 제가 고용할 수 있으면은 괜찮으신 분들 좀 고용해가지고 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진용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앞으로 어떤 정치 보여드리겠다. 예, 예. 포부?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국회 문에 버티고 서 문이 안 닫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이미 드렸잖아요. 네. 그런 식으로 정치와 사회 간의 그 교량이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. 그 과정에서 사회가 원했던 그런 여러 과제들이 정치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싶어요.
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과 이제 계속 얘기 나누면서 교량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그렇습니다. 그런 예.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.